Das war ein Befehl! Der Angriffsteil, das war ein Befehl! 한때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던 영화 다운폴. 아마 원본은 못 봤어도 이 영상이 익숙한 분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끔찍한 시대를 살았던,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기억되는 한 사람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3분만, 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입니다. 에디 제이쿠, 올해 10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아우슈비츠의 산 증인. 1938년 11월 9일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본가에 깜짝 방문했지만 18세 소년을 맞이한 건 반려견 루루뿐이었습니다. 수정의 밤, 수많은 유리창이 깨지고 무수한 잔해가 수정처럼 빛났다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치 돌격대와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공격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일련의 유대인 탄압 홀로코스트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지만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그 원인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그러한 정서를 이용해 집권에 성공한 인물이죠. 3분만. 다시 돌아와 공학기술자였던 제이쿠는 여러 수용소와 감옥들에서 탈출을 거듭하면서 프랑스, 벨기에 등 여러 나라를 떠돌며 도망쳤지만 1943년 당시 최대 규모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수용됩니다. 철조망으로 가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둘러싼 철조망은 전기가 관통했는데 고통스러운 삶 대신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자주 썼던 방법이라서 생겨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엔지니어였던 제이쿠는 그의 기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며 괴로워했죠. 그의 고통은 1945년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분만. 1950년 호주로 이주해 1992년이 되어서야 자식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의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2020년까지 시드니에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죠. 그리고 그런 그가 수없이 들었던 질문. 당신은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3분만. I do not hate anyone. Hate is a disease.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증오하지 않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에디 제이쿠. 코로나를 비롯해 많은 고난이 있었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더한 고난을 겪었던 100세의 인생 선배가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지난 힘든 기억들 모두 내려놓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바랄게요. 3분만이었습니다.